생산 기술과 레이저 가공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4 국제 용접 및 절단 기술전에 참가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 코리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코리아의 오명구 전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하면 세계적으로 레이저 가공 분야에서 네.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1923년도에 독일에서 설립된 가족 회사로 최초에는 그 황금 분야에 전적으로 그 몰입을 한 가곡 공작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곡기, 그리고 펀치프레스, 그리고 2차원 평면 절단기 등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하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산업용 레이저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산업용 레이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레이저를 만들어서 시장에 선을 보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트럼프 코리아는 이제 17년 전에 한국에 설립을 해서 독일 본사의 기술과 정신을 한국에 전달을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레이저 기술이 각 나라마다 쓰임새가 다르고 적용 분야가 다르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레이저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하고 우월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생산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작기계에서 출발해서 레이저 가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고 또 숨어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다가오는 전시회에는 마킹기가 나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마킹기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마킹기를 스위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창원 전시회에서 마킹기를 선보이는 이유가 이번 그 트루마크 5008이라고 하는 신제품인데요. 아주 구두박스 정도 소형화된 그러한 아주 작은 크기의 레이저를 가지고서 저렴하고 높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킹기를 창원 전시회 때 선을 보여서 그곳의 그 많은 기업들이 부품이나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형화 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 되고요. 아주 작은 크기의 사이즈에 모든 마킹에 필요한 헤드와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냉각 장치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아주 설치 면적도 작게 차지하고 저렴한 투자비를 가지고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작지만 무궁무진한 그렇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활용성이 높은 제품 네. 마킹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끝으로 이 트럼프 코리아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네.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레이저 테크놀로지의 모토는 The Power of Choice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산업 전반에 전자산업부터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재적소에 아주 적재적소에 잘 맞는 집중력으로 전자산업이면 전자산업에 맞는 레이저를 가지고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소개하고 중공업이면 중공업에 맞는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에 맞는 레이저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소개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산업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트럼프 코리아에서 정말 명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네. 또 여러 가지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들 만나보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코리아였습니다.